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지속가능 발전계기교육을 맡은 이유빈, 이규명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두 번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 번째 기후행동, 네 번째 마무리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SDGs라고 표기합니다. 2015년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유엔이 향후 15년, 2016년부터 2030년 동안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17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빈곤의 종식, 두 번째, 기아의 종식, 세 번째, 건강과 복지, 네 번째,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성평등, 여섯 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여덟 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아홉 번째, 혁신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 10번째 불평등 완화,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번째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번째 기후행동, 14번째 해양생태계 보호, 15번째 육상생태계 보호, 16번째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17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일자리, 안보, 기후변화, 식량 생산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에너지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보편화와 효율 증대,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연료와 기술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청정연료란 오염물질이 잘 발생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술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운송 및 산업의 최종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에 17.5%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 증가입니다. 네 번째, 국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위해 그 규제 체제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둘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핫한 13번째 기후행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후행동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말하는데요.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모든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패턴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잦아진 기상이변, 온실가스 배출량이 요즘 들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부분의 배출이 중단되더라도 수세기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수면 온도가 평균 3도를 넘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난하고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곡물 생산량 감소입니다.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마다 곡물 생산량은 약5% 감소하는데요. 옥수수, 밀과 같은 주요 농산물들은 1981년과 2002년 사이에 매년 40메가톤이라는 상당한 수확량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문제점입니다. 1901년에서 201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온난화로 인해 19cm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5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배출량은 과거 30년간의 배출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의 농도와 지속적인 배출량을 감안할 때 21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의 상승은 1850년부터 1900년대에 비해 1.5도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경제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결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 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저응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발효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시 국총회에서 파리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양한 기술적 조치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씨로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며 자원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몫을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기업, 개인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미래세대인 유아들이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연환경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숲체험과 같은 생태교육을 활성화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때 시행된 무분별한 개발은 현재 우리 세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이기심으로 많은 숲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고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고 그렇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로서 잠깐 마지막 공방전을 하고요.